네, 저는 우한 교민들이 묵고 있는 국가 공무원 인재 개발원 앞에 있습니다. 우한 교민들이 오기 직전에 반대 여론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진천 군민들의 대승적인 결정에 따라서 무사히 인재 개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제 뒤로 보이는 이 플랜카드는 최초로 우한 교민들을 환영하는 플랜카드이고요. 이 제 주변에도 이곳에서 편하게 쉬다가 안전하게 가시라는 그러한 진천 군민, 운성 군민들의 환영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. 이 주변은 다소 뭐 경찰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방역 차량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지역 한번 다니면서 주민들과 공무원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임무를 주어져서 철저하게 방역이라든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. 덕산읍 공무원들이 당장 제일 많이 고생을 하시죠. 그래서 저희 또 각 실과라든지 읍면에서도 일부분 지원금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먼저 뭐 초기에 조금 뭐 이렇게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뭐 저희가 모르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실 지역 주민들이 그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저희가 뭐 늘 생근진천 하는데 우리 생근진천에 오셔서 어쨌든 뭐 다들 이제 건강하시다고 계속 소식을 듣는데 아무 탈 없이 기간이 지나서 건강하게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